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바이드 포지션으로 철판을 용접할 거고요. 루트 패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작은 철판을 이용해서 가접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가접을 했습니다. 철판의 뒷면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가접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접은 작은 철판에 짧게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고 용접이 끝난 후에는 작은 철판을 잘라내면 됩니다. 그럼 제품은 깨끗하겠죠. 이건 3.2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3.2mm에서 3.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판의 두께는 9mm 정도 됩니다. 그럼 철판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포지라고 하죠. 오바이드 포지션으로 루트 패스를 할 때 용접봉의 포지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판의 뒤편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용접을 하면 용접봉을 철판의 뒤편에서 녹일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용접을 하면 용융풀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철판의 뒤편에서 용접봉을 녹이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더라도 백비드는 볼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용접봉을 공급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판의 아래쪽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접봉을 아래쪽에서 공급하더라도 용접봉이 녹는 지점은 철판의 위쪽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용접이 되겠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용융풀은 철판의 위쪽에서 녹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용융풀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더라도 철판의 뒤편에 백비드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지금처럼 용접봉이 녹는 지점이 철판의 윗면보다 아래쪽에서 녹게 된다면 언더컷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을 철판의 윗면보다 더 위쪽에서 녹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점이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루트 패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노즐의 내경은 10mm 정도 됩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8mm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긴 구간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열에 의해서 갭의 크기는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갭 사이에 이런 걸 꽂아두면 됩니다. 그럼 갭이 좁아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시야는 철판의 위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의 위치를 철판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갭 사이로 철판의 위쪽을 볼 수 있고요. 용접봉이 철판의 위쪽에서 녹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용접봉을 철판의 뒤쪽에서 녹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적절한 전류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적절한 전류란 용융풀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느낌보다는 꿀같이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접봉으로 꿀을 철판의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판의 위쪽으로 끌어올린 용융풀을 이용해서 용접봉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때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철판의 아래쪽은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그리고 철판 위쪽에 백비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용접봉의 위치를 체크해 주세요. 용접봉의 위치는 철판의 윗면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접봉은 철판의 뒤쪽에서 녹게 됩니다. 이것이 백비드를 볼록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철판의 위쪽 장면입니다. 용융풀을 끈적끈적한 꿀처럼 만들어주세요. 용접봉으로 꿀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철판보다 위쪽으로 끌어올린 용융풀로 용접봉을 녹여주세요. 이런 원리로 백비드는 볼록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용접봉의 공급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용접봉이 녹지 않고 철판의 뒤쪽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의 조준점이 너무 위쪽을 겨냥하면 용접봉이 용융풀과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접봉의 공급량은 용접봉과 용융풀이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는 연결부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용융풀을 꿀처럼 만드는 전류를 찾는다. 두 번째는 용융풀을 철판의 뒤쪽에서 녹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용접이 완성된 후에는 작은 철판은 잘라내면 제품은 깨끗하겠죠.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루트 패스를 할 때 두 가지 키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을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할 때 응용하셔도 됩니다. 철판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서 전류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방법 이외에도 용접봉을 철판의 위쪽에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워킹 더 컵 테크닉 이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프리핸드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리기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용접 테크닉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